지난 에피소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필터링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노트에서 연습 문제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연습 문제도 많아요.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다섯 가지나 있는데, 요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몇 시간 걸릴 텐데, 몇 시간 걸린다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답도 물론 다 있습니다. 해답 보시면 됩니다. 힌트도 있고, 해답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비디오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실제로 코딩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이대로 한번, 그러니까 17분 분량입니다만은, 요 17분 분량을 동작을 안 하고 있네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So we don't want to add this where clause, 재현해 보시기 so we 바랍니다. just return the 그래서 query unchanged.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우리는 결과로서 만들어진 코드만 지금 보았는데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코드가 구성되어서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필터. 그죠? 이게 결과물입니다. 우리 지금 살펴본 게 결과물이에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 17분에 걸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복기 삼아 여기서 강사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과정 그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정말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 엘릭스 기초는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기초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피닉스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피닉스 라이브 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피닉스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닉스를 안 했다 하더라도 피닉스 라이브를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엘릭스 기초를 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기초하고 그리고 HTML 기초 그리고 CSS 기초. 이거 우리가 다 초등 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CSS 기초. 이것도 초등 과정에 들어가 있죠. 초등 3년차, 4년차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진행한 수업이에요. 자, 요 수업들을 여러분 받고 왔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엘릭스 기초.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 녹화했던 엘릭스 기초. 또 마쳤을 것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피닉스 라이브 뷰를 몇 회차 하고 있느냐 하니까 대략 한 9회차, 10회차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왔다면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뭔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걸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코딩 과정을 재현하는 기에 충분한 이미 지식과 역량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이 강사가 지금 진행하는 거 17분짜리잖아요. 이것을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시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강사가 지금 강의를 녹화한 사람이죠. 이 강의를 녹화한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진행한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서 이 코드를 한번 도출해보라는 겁니다. 이 코드를.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 전체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팁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팁 같은 경우, 마운트만 입력하더라도 전체적인 골격이 딱 나오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들이 이렇게 많네. 하여튼 단축키, 쇼트컷이라고 하죠. 쇼트컷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팁들이 있으니까 그 팁들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고, 그죠? 스스로 요걸 17분 분량의 이 분량의 코딩을 여기서 녹화된 방식대로 그대로 재현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코드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게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에 있는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다섯 가지나 있는데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도전하다가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기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혹시 제가 답변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엘릭스 커뮤니티에 그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니까 요 엑서사이즈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